12월 마지막 주입니다. 경기도형특별생활치료센터가 27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호 센터로 시흥시 정왕동 옛 시하병원 건물에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 가운데 산소 공급이나 수액 등이 필요한 환자에 특화된 생활치료센터입니다. 80병상 규모고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 단계 개념입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자 경기도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도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경기도청에서 이번 주 만남을 가졌고요.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기술 이전, 판로 개척 등을 추진해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새로운 경제 방역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경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이너스 대출 특별 보증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이름은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이고요. 전국 최초입니다. 업체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 규모로 1월부터 시행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경기도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을 예방하고자 대책을 세웠습니다. 끼니 해결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성남과 광명, 평택 푸드마켓에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생계 위기에 처한 분들 누구나 먹거리를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밖에 긴급 생계 위기 대상자들을 위한 소액 대출 등의 사업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내년에 정부의 탄소 중립 기조에 맞춰 경기도형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합니다. 저탄소 교통수단 구축과 공공 건물 그린 리모델링, 공공 산림 가꾸기 등 18개 사업에 총 4,204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해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새해 뵙겠습니다.